부산을 연고로 하는 여자농구단 BNK썸이 개막 이후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은 리그 꼴찌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창단 첫 우승에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. 밝은 분위기 속 선수들이 연습의 한창입니다.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가기 전 슛과 몸싸움, 드리블 등 각자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. BNK 농구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개막 이후 6연승을 질주하면서 훈련 열기부터 뜨겁습니다. BNK는 이번 시즌 들어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 1위를 달리는 등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. 반면 평균 실점은 전체팀 가운데 가장 적은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 꼴찌로 단 6승에 그친 무기력한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. 리그 최고 가드 박해진과 포워드 김소니아가 이번 시즌부터 합류하며 팀 전체의 경기력도 한층 올라갔습니다. 특히 박해진은 이번 시즌 주장까지 맡으며 득점과 도움, 리바운드 등에서 만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엔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, 저희가 좀 체력 훈련도 많이 했고 또 부족했던 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, 정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즌 시작을 하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. 다만 주전 선수 5명의 평균 출전 시간이 30분을 넘기는 등 특정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.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조직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같이 이제 벤치 멤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. 끈끈한 팀워크로 창단 6년 만에 우승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BNK 여자농구단. BNK 농구단은 모레 홈구장인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팀 최다 연승이자 개막 7연승에 도전합니다.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.